야곱이 하란 외삼촌 라반의 사업장을 떠나서 라반하고 헤어져서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에 이제 그 형에서도 만나서 화해를 하고 또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줄에 가나안 세겜에 도착을 하면 첫 번째 도시가 세겜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세겜. 그래서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나이가 야곱 92세. 가나안 세겜에 도착할 당시 유다는 11살. 그 다음에 요셉이 1세. 요셉이 1세. 이때는 벤자민이 출생하기 전이라 라헬이 요셉 하나만 낳아서 키울 때예요. 그래서 아주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서 야곱이 세겜 북쪽 도시에 도시 북쪽에 에발산 아래 그산그 밑에요. 밑에 아래 천막을 치고 이 땅을 야곱이 92세 때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으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세겜 북쪽 에발산 아래에 경사면 땅을 구입을 했어요. 경사면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총 거의 한 9년간 세겜에서의 유목 생활을 시작하는데 요때 야곱 100세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한 세겜에 정착해서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요셉이 9살 때, 유다가 19살. 유다는 이때 벌써 아이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리브가가 사망을 했다. 이 시기에 리브가 사망했다. 이 리브가가 보낸 유모 드보라는 이전에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거의 야곱이 84세쯤 후에 84세쯤 결혼하고 77세에 결혼하고 또 이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보냈는데 이때까지도 유모는 살아 있었고 리브가는 133세에 사망을 했어요. 요셉이 거의 한 9살 되던 해에. 그리고 요 세겜의 땅, 이 땅은 야곱이 147세 이집트에서 임종하기 직전에 현직 총리인 요셉 56세 예, 장자의 자격으로 유산을 더 남겨줬다. 이 땅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할 때 이게 1446년 예, 모세가 요셉의 시신을 가져와서 세겜 요때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서 24 이후에 여기 나와요. 세겜의 북쪽 에발산 아래에 이장을 했다. 요셉의 시신을 이장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땅이니까. 야곱이 물려준 요셉의 땅이니까 요셉의 후손들은 유산으로 현재까지 요셉의 무덤이 이 땅에 있다. 창세기 34장. 그러고 뒤로 더 내려가서 여기 요거는 이제 창세기 38장이 되는 건데 여기 창세기 38장 요거 일단 건너뛰고 여기 보면 세겜에 약 8년 차 생활할 때에 리브가가 130세, 야곱이 100세.
어머니 리브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유다 나이는 19세, 요셉은 9살, 세겜 거주 8년 차의 생활 중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요거는 이제 야살의 책에서 나온 그대로 인용인데, 130세를 살고 죽었다. 그 어머니 리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었으며, 그리고 여기 유모 여기 오크나무 아래에 묻힌 그녀의 돌보미 유모예요. 유모가 101세, 102세쯤, 그러니까 벤자민 출생 전에, 벤자민 출생 전에 101세에서 102세 사이, 야곱이 101세에서 102세 사이. 그러니까 요셉이 9살에서 10살, 10살 좀 지나서요, 여기 드보라가 사망을 했어요. 또 요때 라반, 리브가의 오빠 라반, 하란의 그 외삼촌이 또 요때 또 사망을 했어요. 이때 나이가 야곱 101세에서 102세 사이, 101세에서 102세 사이. 이렇게. 그래서 야곱이 100세 했을 때 이스마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의 아버지 집으로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그 얘기고. 자, 창세기 34장 다시 좀 올라가서, 다시 잠깐 몇년 전으로 올라가서 창세기 34장 세겜에서의 생활, 세겜에서의 8년 차, 9년 차 됐을 때, 9년 차 됐을 때 거의 야곱이 101세 정도 됐을 때요. 야곱 101세 됐을 때 요셉이 2살쯤, 요셉이 한 2살, 아니야, 11살, 10살 정도 됐을 때요. 요셉이 10살 정도, 야곱이 101세 정도. 요때 디나, 15살 디나가 세겜의 시내에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성폭행 강간 사건으로 인해 가서 야곱의 아들들 시몬이 레위하고 칼을 들고 세겜 일가를 전부 다다 살해하는, 또 재물을 탈취하는 사건으로 번진다. 아주 사건이 커졌어요. 그래서 주변 거주자들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이 급히 야반 도주해야 하는 그 시간, 그 어려운 시절, 유다는 20세, 요셉 10세, 10세, 야곱은 4명의 처, 11명의 아들, 또 유다에는 이미 결혼해서 4명의 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요 뒤에 한참 후에인데, 요 내용은 한참 후에인데, 누이 동생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 그 사건이 한참 나고 나서 이집트 이주자 명단, 70인 명단에 시몬, 그의 오빠 시몬, 이때 이주자 명단에 시몬이 있어요. 시몬 아들 52세에, 그때 당시 나이. 누이 동생은 44. 시몬이 누이 동생하고 혼인을 했고 이천간 근친혼에서 후손이 5명. 이 5명은 시몬이 디나하고의 사이에서 난 시몬의 아들들, 후손들 5명. 이게 70인 명단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세겜성 집단 살해 당시에 잡아온 여자 포로 두나, 이 두나하고 또 혼인해서 한 명의, 이 사람도 사울이라 하는 사람도 70인 명단에 있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아주 시몬이 칼을 들고 세겜성
사람들 다 살해하고 했을 그 이후에 기후에 자기 누이동생 강간당한 누이동생하고 혼인을 했고 그 이후에 대겸성에서 잡아온 여자 포로 아주 예쁜 여자 포로는 또 취해서 한 아들을 또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8 드보라가 사망을 했다. 이때는 야곱이 101세를 지나서 102세 되기 직전 벤자민이 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벤자민이 출생하기 전에 라헬이 사망하기 전에 요기 나와요. 요게 야셀의 책 32일에 요 21줄에 보면 요 나오는데 상황 설명을 하자면 세겜 일가를 집단 살해한 사건 이후에 101세 야곱이 101세 이후에 이제 베델로 긴급히 피난 도주 야반 도주를 했는데 이 창세기 35의 8 드보라 리브가가 보낸 유모 드보라가 사망을 했다. 이 여행 중에 그래서 여기 요전에 야곱이 100세 때 유다 19세 리브가 130대 사망했다는 소식 요거는 야곱이 세겜에 거주할 때 일어난 사건이고 요 사건이 나고 나서 요 일이 나고 나서 세겜의 집단 살해 사건이 나오고 야반 도주에서 드보라 유모 도중에 야반 드보라 유모가 또 여행 중에 사망하는 사건. 여기 리브가 사망했다고 한 1년 후에 세겜에서의 집단 살해 사건이 났고 또 야곱 102세쯤 해서 그 전에 피난 도중에 여행 중 리브가 보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사망을 했다. 야곱 101세, 요셉 10세, 벤자민 출생 전, 라헬이 사망하기 전,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라반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야곱 100세에 리브가 사망, 야곱 101세에 유모 사망, 또 유모 사망 요 때쯤 해서 라반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거는 야살의 책인데, 야살의 책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대로 보면, 리브가가 130세에 살고 죽었다. 어머니 리브가 죽었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을 때, 그네 어머니에서 몹시 울고, 이렇게 해서, 또한 오크나무 아래에 묻힌 그녀의 돌보미, 유모예요. 유모 드보라를 위해서 애도하였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기 과거로 좀 돌아가서 야곱이 78세쯤에 레아 및 라헬과 혼인한 후에 레아가 야섭의 후손을 출산 이제 많이 낳죠. 연년생으로 계속 낳았으니까 출생을 하면서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가 이때는 108세 리브가가 약 108세쯤 됐어요. 리브가가 108세쯤 됐어요. 요즘에는 108세쯤 됐어요.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가나안에서 헤브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도착했는데 이 유모는 이 이후에 거의 한 23년간 야곱과 동고동락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겜을 탈출해서 베델 에들렘 방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사망했다고 보여져요. 그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 우주의 딸 드보라를 이삭의 종 둘과
요셉과 같이 야곱에게 보냈다. 이게 야곱이 하란에 거주할 때 한참 일하고 또그 처가 두 명, 레아하고 라헬이 있을 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리브가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소서. 이렇게 한지 이제 또 지나서 14년이 됐는데도 못 가고 또 라반이 또 야곱을 잡아서 일을 시키려고 또 월급 더 준다고 또 사기치고 또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못간 거예요. 너무 늦어진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세겜 이주정착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큰 사건들이 나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큰 사건이 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세겜에 이주해서 세겜으로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 8년차 야곱이 100세에 리브가가 130세에 사망을 했다. 요셉이 9세, 유다 19세. 이미 유다는 3살 난 아들이 있었다. 여기 세겜에 정착 9년차에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났는데 창세기 34장 야곱 101세 때 세겜 거주 9년차에 세겜 일가 집단 살해 사망. 이거는 200명은 더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거의 한 600명이 할례를 받았다는데 세산도 한 500명 정도 사망한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여기 이 인원이. 그래서 여기 요거 보면 여기 살해 사건이 있었고 창세기 34장 요 이후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세겜 거주민 포로로 살피했다 여기까지만 나오고 없어요. 전쟁 수준의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가지고 다른 야살의 책에 보면 요 이후에 기록이 좀 나와 있는데 세겜 주변 거주민들과의 전쟁 직전까지 갔다. 대치 상황 전쟁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고 이삭이 중보 기도해서 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이제 베델로 긴급히 도망하는 그 신세가 됐다.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 디나의 강간 사건은 시몬 레위가 세겜 일가 세겜 주민을 집단 살해한 이후에 야곱 101세 베델로 긴급 도주했다. 이게 여기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가 보낸 유모 드보라가 사망을 했다. 또 35장 16절에 벤자민 출생하고 라헬이 47세로 사망을 했다. 요때 야곱이 102세. 근데 여기 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성경이 나오지 않는 내용이 여기 있어가지고 야살의 책에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일단은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외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여기에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거리로 적혀 있어요. 야살의 책에. 그래서 야살의 책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야곱이 105세쯤 해가지고 이삭과 같이 살던 헤브론을 떠나서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구입했던 그 세겜 땅에서 정착하려 했다.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삭의 종들이 합쳐서 112명, 총약한 300명이 거기다 살았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세겜 전원을 살해했다는 그 지나간 사건을 두고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을 느껴서 가나안 왕들과 전쟁할 때이 야곱이 총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112명.
전쟁할 수 있는, 실제 전쟁을 했어요. 기간에. 그래가지고, 야살의 세계, 여기 34장부터 37장에 이 부분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실제 야살의 책을 믿든 안 믿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또 야곱이 147세에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세겜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마지막 유언에 포함된 내용으로 칼과 화살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지킨 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거에 어떤 기록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야살의 책에 나온 걸 봐서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그런 그 상황 같아요. 여기까지.